TV. 2016 내내치킨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세 번째 매치 끝에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스타더스 팀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포터 저 레이즈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더스 서포트를 맡고 있는 레이즈 오지안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뭔가 1경기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 인터뷰 저 먼저 하는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그 1경기 들어서 네. 1경기 MVP라고 들어서 그렇고요. 네네. 솔직히 제가 받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뭐 오늘 일단은 전반적인 플레이에 있어서 사실은 기존의 스타더스트 뭔가 잘 하다가 뭔가 인내심을 잃고 던진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또 지나치게 그걸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부적으로 좀 본인들의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그 웨이전에 2세트 때 너무 엄청 유리하던 거를 네. 던져갖고 져버려가지고 저희가 그걸 의식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딱히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씩 이득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굳이 싸워줄 필요가 있나. NEC도 네. 상대 조합인데 제가 알리로 걸 방법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싸움이 그냥 미드 형이 슈퍼플레이로 그냥 걸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게임이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무리한 싸움을 걸었다가 뭔가 거기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런 여지 없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득을 보는 걸 통해가지고 다크울브즈를 압박을 해서 좀 승리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게임 프로라이스 오더는 팀 내에서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제가 상황에 따라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냥 라인 배치 같은 거는 아직 잘 몰라갖고 그냥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네네. 조금 그냥 배치해주고 네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본인들이 앞으로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도 또 코치와 함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라인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뱀픽이 될 수도 있고 라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항상 이득 보는 것 같아요. 상대가 걸든 저희가 걸든. 그래서 뭐 저희가 딱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대가? 네. 네네. 그것도 그렇고 그냥 저희는 콜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 서로 간에. 네. 그것만 고치면은 저희는 많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긴 호흡으로 가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본인들의 약점과 단점 명확하게 알고 그걸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뭐 2-0으로 이제 그 승리를 거뒀으니 이어서 또 스타더스트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더스트의 정글을 맡고 있는 린이라고 합니다. 네. 그레이브즈를 연속적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레이브즈 정글이 사실은 이제 마땅한 CC가 있는 개념은 아니고 딜에 의존하는 거다 보니까는 단점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네, 그레이브즈가 CC가 없긴 하지만 정글링도 엄청 빠르고 연막탄이 어떻게 보면 사기 CC 중에 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브즈가 지금 정글 원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것 같다. 네, 얘기해 주셨고 근데 팀 내에서 사실은 라인 수압과 어떤 그 사냥 이런 전력을 이렇게 분배시키는 운영을 할 때 원딜을 특별히 케어한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원딜 입지가 좀 낮은 것 같은데 두 번째 경기만 하더라도 사실 원딜보다 어찌 보면은 본인의 성장도 더 잘했었고 뭐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팀 원딜은 망하든 못하든 항상 1인분 네. 이상 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래서 못해도 못 커도 알아서 할 거라 믿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1인분 한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캐리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믿기 때문에 못하는 제가 GS를 많이 모은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정글러도 사실은 요새 이제 너무 좀 픽이 한정됐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레이브즈 아니면 렉사이 여전히 앨리스 이 정도만 사용되고 있는데 뭔가 대회에서 선보이기 쉽지는 않지만은 본인은 이런 거 꼭 써보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저 이블린이요. 이블린. 네. 뭐 세계
뭐 나 이블린 정말 자신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막상 대회 때 픽하기는 아무래도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거는 막 한 판 지거나 조커 카드로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든 네, 좀 무난하게 가서 못 이기는 생각할 때 그때 네네. 꺼내보려고 생각하고 뭔가 필살기로 네. 네. 근데 사실은 이블린으로 마지막에 임팩트 있었던 경기가 SKT의 벵기 선수가 네 진에어전에 뽑았다가 이제 트레이스 선수에게 이제 우주로 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어. 확실히 대세픽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어쨌든 언제든 기회만 되면 한번 네. 시도를 해보고 싶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타더스가 참 다 이길 것 같다가 역전당하고 이길 것 같다가 본인들이 던지고 이런 경기가 나오면서 첫 승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기력 대비 좀 마무리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포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라이너들이 챌린저스 리그에 있는 다른 팀들 라이너에 비해 피지컬이 다른 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막 무조건 잡고 시야를 기본적으로는 시야를 잡고 콜만 잘하면은 저희 팀은 누구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콜에 있어서 조금 네 미드 형이 싸울 때 네. 자꾸 말도 안 하고 들어가요. 자기가 앞전면 해가지고 그냥 이니시해 버리고 들어간다고 네. 말이라도 하시면 네. 뒤에 볼 수 있는. 그 코고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스타더스트 이제 뭐 콜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인들이 가다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찌됐든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기는 걸 넘어서 드디어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오늘 승리를 만끽하시면서 이걸 기반으로 남은 경기도 더욱더 멋지게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승 거두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개개인의 피지컬이 다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잠재력이 많은 팀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막내가 이제 팀장을 하게 되었어요. 답답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리를 잘해서 제가 팀장을 맡게 됐어요. 호텔이다 보니까 청소 같은 것도 해주시고 호텔에서 지내고 호텔 밥 먹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팀에 비해 에이스를 꼽자면은 탑이죠 아무래도.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기도 했고 잘하기도 했어서 어리고 되게 잘하고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야스오요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1위 네 페이커?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만난 적은 있는데 만라인을 써본 적이 없어요. 2014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파라잉 센티널에서 KT 롤스터에서 3달 정도 했었고 롱주에서도 3달 정도 했었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승강전도 갔고 어쨌든 떨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생겼어요 사실. 근데 그 욕심이랑 다르게 제 연습량, 실력 이런 거는 턱없이 부족했죠.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마음 맞는 팀원끼리 더 열심히 해서 1부 리그로 가고 싶어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죠.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오르막길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챌린저스 코리아는 희망이다. 챔피언스 리그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위너스가 챌린저스 코리아도 오래 뛰었다 보니 이번에는 챌린저스 코리아 탈출하고 싶어요. 그냥 딱 원딜 하면 제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챌린저스 코리아를 통해서 제 이름을 알렸고 물론 지금은 적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항상 준비해서 좋은 성적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네. 네, 2016 내려치킨 내려의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웨이와 에버 에잇 위너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 현 순위로 에버 에잇 위너스보다도 오히려 위에 있는 네. 1승을 거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클랜 배틀에서 웨이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그렇다고 절대 강자도 아니었고 그렇죠. 클랜 배틀과는 또 다른 오프라인 위주의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합숙을 하는 팀들 상대로 과연 웨이가 얼마나
성적이 나올 거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말 물음표를 찍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본인들의 색깔이 있는 예, 그런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의외의 존재감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에버 에잇 위너스 이번 시즌 정말 강자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네. 1경기와 2경기 확연히 다른 어떤 퀄리티 차이로 항상 1승 1패 2무째를 기록하고 네. 있어요. 그럼 카시오페아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 차이도 네. 있긴 한데 이제는 밴드할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낮이 밤저 막 이런 것처럼 그럼 1경기 저 2경기 이겨 약간 이 공식이 에버의 유너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나이트 나고누 선수의 카시오페아는 정말 명품이다. 네. 라는 뭐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또 승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과연 에버의 유너스는 2승을 가져갈 수가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되고요. 그 유너스를 상대로 외에는 어떤 경기를 선보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양 팀의 엔트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민혁 전민혁, 세비지 장승규, 해폭 장대식, 리페커 주영훈, 라코 설장한 선수가 출격하고요. 에버의 위너스에서는 제이 박진철, 버피 문지원, 나이트 라건호, ODB 이근호, 복구 정재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웨이는 1승 1무를 기록 중에 있고요. 에버의 위너스는 2무 중에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이름값에 비하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죠 이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게다가 오늘 이번 시즌 그렇게 경기력이 또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예상되는 다클부즈를 상대로 비겼고 또 오늘 어쨌든 좋은 경기를 보였던 스타더스와 비겼고요. 반면에 웨이 역시 같은 팀들을 상대로 했었네요. 네.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아직까지 패한 적은 없습니다. 네. 탑입니다. 민혁 선수와 제이 선수가 맞붙습니다. 네, 민혁 선수의 그 순수 탑솔 기질, 버티는 식의 탑솔, 그런 걸 지향한 선수고, 제이 선수는 뭐 인터뷰 때 나왔죠? 캐리형 탑솔이고, 팀원 모두가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런 얘기는 제이 선수의 캐리형만 민혁 선수가 잘 막아내면 돼요. 그렇죠. 특히나 웨이는 지난 경기에서 민혁 선수, 예, 어떤 트런들이 네.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좀 캐릭터도 네. 잡았고 그렇죠. 네. 그 팀에서 좀 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좀 네.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선수의 발전하는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글입니다. 세비지 선수와 머피 선수가 만나네요. 머피 선수가 사실은 워낙 경험이 폭넓게 많기 때문에 좀 팀과 게임 자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 역시 좀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비지 선수가 잘 노린다면은 본인 그리고 팀까지 이어지는 주도권 좀 손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미드입니다. 해폭 선수와 나이트 선수입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나이트 선수 카시오페아 명품인데요. 카시오페아 밴드 했을 때 그러면 뭐 또 있냐라고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딱히 정답이 지금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시오페아 보일 때예요. 네, 카시오페아 하면은 뭐 승리도 보장된 것 같고 정말 잘한 거 맞는데 그 외에 또 뭐 있냐. 오늘 보여주지 못하면 앞으로 경기에도 분명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두 미드는 일단 성향이 완벽하게 갈립니다. 해폭 선수는 정말 그 호환사명답게 지옥의 포킹형 챔피언들 좋아하는 편이고 나이트 선수는 포킹보다도 딱 붙어서 피지컬로 폭딜 넣는 네, 그런 챔피언을 또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즉스가 또 해폭 선수의 네. 주 챔프 중에 하나예요. 제 다음 원딜입니다. 리페커 선수 ODD 선수입니다. 리페커 선수가 이즈리얼을 보여주긴 했으나 조금 아쉬운 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딜 찬스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형이란 느낌은 들지 않아요. ODD 선수는 뭔가 원딜하면 본인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나 역시나 아직까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챌린저스 코리아에서는 어찌됐든 원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원탑 선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ESC 에버의 로컨 선수. 네, 거의 그 정도 급의 딜링과 생존, 안정성 뭐 그런 부분을 이 두 선수가 목표로 오늘 경기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디 선수 뭐 실력으로는 좀 이름 알려야 돼요. 실력으로 네. 얼굴로만 이렇게 알리지 말고 몸으로 알리지 말고요. 네. 다음 서포트입니다. 라코 선수와 복구 선수입니다. 네, 뭐 알리스타 바드. 그러니까 뭐 또 나오는 질문이에요. 알리스타 트런드 뺐을 때 잘할 수 있는 카드 뭐 있냐? 뽀삐 서포트는 저는 S급 카드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뽀삐는 빼야 되고 남은 카드 중에 잘할 수 있는 거 뭐 있냐?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쓰레쉬 바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의 숙련도가 알리스타나 트런들만큼 되느냐?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서포터의 미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양 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민혁 선수가 나오고 있죠. 네. 긴장된 모습. 얼마 전 경기 때 진짜 하나의 나름 소리가 됐어요. 좀 웹툰 미생에 나오는 네. 장그렛인가요?
장그래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닮았는데요. 네네. 네. 웹툰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 또 머리를 새로 네. 네, 한 것 같네요. 약간 일자 컷이 맞네요. 그 민혁 선수가 근데 진짜 진지하다 그럴까요? 정말 진지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경기 때도 표정은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에버의 위너스의 탑라이너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의 위너스는 뭐 성적만 거두면은 사실은 지금은 다른 면에서도 장안의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최근에 매체 인터뷰를 뭐 진행을 하기도 했으나 선수들이 호텔에서 숙식 다 해결이 되고 네. 네. 뭐 거기에 외국어 교육 기회까지 있고 아니 숙식이 해결되는데 그곳이 호텔이라면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좋네요. 합숙 생활하는 프로 선수들조차 뭐 빨래 세탁이라든지 이런 청소 이런 부분 얼굴 본인들이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거든요. 네. 다 됩니다, 여기는. 호텔에서 해주겠죠. 게임만 잘하면 돼요, 네, 진짜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보여줘야 돼요. 그동안 무막 했는데 네. 오늘은 승리해야 됩니다. 자, 픽베라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웨이, 오른쪽 빨간 팀이 위너스입니다. 리산드라 제이 선수가 또 엄청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네. 바로 랭가. 그러니까 에버의 위너스는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탑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아마 탑 위주로 서로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너스 입장에선 제이 선수의 캐리력을 높이기 위해 탑밴을 할 것이고 웨이 입장에서는 제이의 캐리력을 견제하기 위해 네. 탑밴을 할 것이고 또 세비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문도 정글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에버의 위너스가 과연 의식을 할 거냐도 중요하겠네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스타더스트가 좀 경기를 던지는 바람에 문도가 그걸 받아먹고 큰 네. 경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문도를 밴하기엔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해요. 그 문도가 분명히 약점이 있는 뭐 계속 강승현 해설이 그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기적인 정글러다 보니 에버의 위너스 입장에서는 그걸 열어두고 노련한 머피 선수가 그 문도의 약점 타이밍을 좀 집중적으로 노려주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카시오페아를 밴하지 않나요? 자신 있다면 네. 그리고 카시를 할 거라면 또 그거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 왔겠죠. 그리고 나그롱도 카시한테 보장도 없고요. 네. 물론 본인 자신이 있어 합니다만은 근데 나그롱 선수가 원래도 그 카시 외에도 예전에 아지르가 대세이던 시절에도 빅토르를 중점적으로 고집하고 플레이하던 그런 선수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빅토르가 약간 카시오페아 비슷한 느낌 앞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딜로 좀 먼저 누비는 이런 플레이 최적화되기도 했고요. 자보아스를 먼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여기서 선픽하는 거는 뭐 이제 LCK에서 뭐 대표적으로 SKT T1 같은 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밴픽인데 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그레이브즈 또 알리스타 같이 네 알리스타 살아있는데요 지금 코르키를 가져간다면은 요거는 그 알리의 어떤 좋은 성능도 있지만은 이제 그 웨이의 픽을 예, 코르키를 주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이거는 느껴지네요. 그리고 애초에 웨이가 알리스타를 빨리 가져가지 않은 걸 보니 이 팀이 지금 알리스타 픽의 준비가 딱히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겠네요. 헬폭 직스 한 번 더 보여줍니까? 네 굉장히 직스가 특이한 직스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인 직스 네, 직스는 뭔가. 보통 공격적이지 않은 챔피언인데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더라고요. 그런 플레이 덕분에 솔키도 당하긴 했죠. 네. 템 자체에도 쿨감템을 가지 않고 주문력만 극대화시켜가지고 네, 정말 딜러로서의 면모를 다시 하기도 했었고요. 자, 일단 빅토르 뭐 알리스타보다 이제 라코 선수가 뭐 브라움 스레시 이런 픽을 좀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알리 먼저 가져가는 픽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라이너를 일단 다 뽑았습니다. 정글과 서폿만 남은 상황. 네. 네. 여기서 그냥 알리스타 뽑아주면은 가져왔고 다 가져온 상태로 알리스타까지 가져온 느낌 나거든요. 네. 또 알리스타가 빅토르 견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최고의 빅토르 견제 서포트이다 보니까 바드 바드 최근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바드를 또 고정적으로 플레이를 했었죠. 뭐 라인전에서 힘을 좀 실겠다는 의미도 되겠고 상대 뭐 알리스타라든지 간단한 챔프들이 나온다면 네 라인전은 해볼만합니다. 근데 사실 그
어찌됐든 이 팀들의 최종 목표가 이제 LCK 진출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칼리스타 일러스 때 칼리스타를 안 한다는 건 이거는 명백한 약점이고 한계거든요. 그쵸. 오, 탑급인가요? 아, 탐켄치 카운터로 나왔었던 핫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를 탑으로 기용을 할 생각입니다. 네. 참돔같이 보여줬던. 네. 일단 오. 조합은 완전히 지키는 조합이 돼버렸네요. 코르키가 미드냐, 원딜이냐. 이 정도의 여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탐켄치가 활약하려면 상대방 진영을 부수고 들어가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남아있는 정글러 중에는 딱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글러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꼬아서 그라가스 올려놓고 있는데 뭐 그런 플레이메이킹만 잘 되면 좋은 카드죠. 알리스타. 알리를 뽑는다면 니달리도 좋은 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라가스 역할은 알리스타가 좀 되니까요. 어, 소라카? 어, 이게 라인전 끝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대치 구도 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니달리와 소라카. 네. 하지만 스래시로. 네. 바꿔줍니다. 거의 무한 동력이군요. 저게 둘이 같이 있으면. 네, 카서스는 확실히 좀 쓰기 어려운 카드고 저기 뚜벅이라서 요즘처럼 대치전이 많이 나오는 게임에서 갑자기 포킹해 말아 죽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묫자리를 어떻게 잡냐가 핵심인 챔피언인데 다 같이 빠지면서 싸우면 묫자리 어찌 잡습니까? 네. 잘 죽어야 되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네. 카서스 쉽지 않은 챔피언이죠 확실히. 니달리 창한, 창한대에 막 피 역시 카신가요? 근데 카시오페아 픽을 했고 여기서 웨이가 진다면은 카시벤 왜 안 했냐는 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시그로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은 게 뭔가 위협적인 확정 CC가 확실히 지금 웨이에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카시오페아 약점은 사거리인데 네. 사거리도 지금 딱히 카시오페아가 많이 밀리고 있지가 않아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 같고 딜 자체도 카시 외에 그레이브즈와 콜키가 있다 보니까 어, 조합 에버의 위너스 꽤 괜찮아 보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 나건우, 나이트 나건우 선수가 카시레스 상대 빅토르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라인에서 찍어 눌렀습니다. 네, 이번 게임 카시오페아도 특이하지만 칼리스타랑 알리스타 둘 다 안 나와서 특이하고요. 어, 그러네요. 이지리얼도 안 나왔고 확실히 요즘 뭔가 이 상위 리그에서 보여지는 네. 주류 픽들과는 다른 픽들이 이번 게임에서는 나와줬습니다. 알리스타 뱀픽률 100%가 깨졌네요. 네. 알리스타가 살았지만 아무도 가져가지도 않았고 네. 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 좋은 메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기 끝난 다음에 뭐 다음 경기나 그 다음 세트 경기 때 뭐 좋은 모습 못 보여주면 이거밖에 할 줄 모른다는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과연 웨이와 에버 에이드 위너스. 아,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웨이는 뭐 지난번 승리를 가져가면서 오늘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야 돼요. 네. 스타더스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에버 에이드 위너스는 이제 승리해야 됩니다. 무승부만 가지고 갈 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대 NHK 내리의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입니다. 웨이와 에버이 뉴너스의 1세트. 빅토르의 순간 누킹 말고는 카시오페아에게 딱히 위협이 될 만한 사거리 긴 스킬은 없죠? 뭐 라꼬 선수가 말도 안 되는 낚아채기를 하지 않는 이상 수호사의 네. 협곡에 오신 것을 꽤 날뛰기 좋은 그림이 됐습니다. 나이트 선수 이 선수는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도 적을 어떻게 죽일까를 보는 선수. 지금 뭐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앞전멸 쓰면서 뒷전멸을 안 써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는 웨이도 집중력 있게 적 카시오페아를 확실히 마무리하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들이 왜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냐면은 장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이 횟수가 많아요. 네. 플레이 횟수가 많다 보면은 또 그런 위험한 상황 많이 겪었고 많이 겪으면 또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역으로 물 생각까지 하는 거죠. 결국 다양한 챔피언을 얼마나 많이 숙련도를 끌어올렸느냐. 네. 이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다양한 챔피언이 중요하죠. 뭐 네. 카시오페아 잘하는 건 일단 입증이 됐어요. 다른 카드 뭐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뜬금없지만은 왜 페이커가 세계 최고의 선수이고 미드라이너냐. 네. 챔프 포기에 있어서 사실은 제한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한 챔프를 막 수백 판을 해야지 나오는 이해도와 어떤 센스 이런 부분을 페이커 선수는 이 챔프 저 챔프를 돌아가면서 계속 보여주니까. 사실은 예전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SCK만 생각을 하더라도 네. 챔피언의 한두 챔피언 세계 챔피언 막 이렇게 돌려쓰는 미드라이너가 즐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엔 그렇죠. 그런 미드라이너 절대 LCK 같은 무대에서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챔프면 넓어요 요즘에는. 본인만의 색깔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챔피언 그런 이제 미드라이너만 살아남는 거예요. 네. 자, 또 바드가 한번 본질 라인 수업 단계였기 때문에 바드가 움직여봤습니다. 특이한 건 탐캐치가 정글먹으러 같이 가고 있질 않네요. 이거 어차피 할 거 없을 테고 기다리면 다이브 당할 텐데 니달리 성장을 네. 좀 신경을 쓴다라는 것 같죠. 네. 어쨌든 이것은 뭐 팀 단위의 오도가 분명히 있었을 네.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니달리가 이제 뭐 최근에 뭐 많이들 아시는 그 더샤이 선수의 초반 정글링 관련된 강좌가 또 유행을 하면서 덫을 미리미리 이제 깔아두고 다른 정글링들이 두 번째 버프쯤 먹을 때 니달리는 4렙을 완성시키는 게 가능하다. 예. 이게 또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니달리의 빠른 레벨링에 좀 중점을 둔 그런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탕켄치가 엄청 힘들어진 방식이기는 해요. 저게 횡단을 하고 있어요. 네. 소환사 협곡을 어떻게 2렙을 찍긴 찍었나요? 라인을 먹고 지금 2렙을 찍고 가는 거죠? 이게 또 하필 미니어스라가지고 아 트론들 또 아까 좀 얼굴이 스쳐 지나가네요. 네, 근데 그때는 어거지 버티다가 죽었는데 네. 오늘은 또 유연하게 대처가 괜찮아요. 그래도 네. 2렙은 찍고 니달리대로 혼자 먹었고 아, 그렇죠. 살아가는 법을 깨쳤어.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첼리코어 리그. 네, 그럼요. 네. 이 맛에 보는 거죠. 선수 저렇게 진지한 네, 아, 표정은 언제나 예, 진지하죠. 아, 진짜 미생이 나오는 그 웹툰 똑같은데요. 아, 궁금합니다. 장백기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네. 드라마상 말고 웹툰은 네네. 진짜 저렇게 생겼거든요. 표정 하나가 진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김새가 드라마나 뭐 만화. 예. 그런데 그 주인공 친구 역할로 잘 나오게 생긴 네. 생기세네요. 근데 아 이거 압박 너무 봤는데요. 이 빅토르를 상대로 카시오페아로 라인부터 찍어누르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나이트 선수. 사실상 빅토르가 또 라인전 무상성인 게 장점인데 예. 그렇죠. 카시오페아로 그 상성을 무시해 버려요. 항상. 물론 초반 단계에서 카시오페아 빅토르에게 유리한 게 맞죠. 게 맞긴 한데. 또 나건우 선수는 그 유리한 점을 너무 극대화시킨다는 게 그렇죠. 다른 팀들에게 문제죠. 이것도 나중에 빅토르 템 나고 나면은 카시오페아가 궁 쓰기 전에 먼저 그냥 쭉 사라집니다. 네, 못 들어가요. 멋진 선수가 나왔어. 사거리적 우위가 빅토르에게 있다 보니까 후반 가면 저기 카시오페아 못 붙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격차를 좁히면서 네.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나건우를 상대했던 선수 네. 아, 네, 알아요. 예전에 당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두 네. 번이나. 그렇죠. 네. 지난 경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저기까지 걸어갔다가 죽고 터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두 번이나 죽었어요. 연속으로. 네. 그러면서 물론 인간 승리 극복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정말 팀원들 죽는 거 꾸역꾸역 눈물겹게 지켜보면서 CS 희생으로 먹고 그렇죠. 근데 커서 캐리했죠. 이 선수 발전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브와의 그레이브즈와의 CS 차이가 네, 좀 네. 나긴 하는데 많이 나요. 반면에 어쨌든 니달리와 젤리스의 네. 차이도 좀 발생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레이브즈와 탐켄치의 라인전 상성을 생각을 하면은 뭐 지금 탐켄치가 좀 그레이브즈에 밀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라인 서브로 서로 배고프게 되는 거 탐켄치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즈가 라인 계속 팍팍
밀어두고 탕켄즈한테 견제하는 상황에서도 탕켄즈가 조금만 템뜨면은 갱홍 한방 때문에 그레이브즈가 앞으로 나와서 까불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잠시만 굉장히 왔다가 집 가는데요. 그러니까 욕 먹긴 하는데 욕 먹었다는 메시지도 아직 안 떴고 어딘지 그렇죠. 모르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맞는데 괜히 웃기네요. 용을 확실히 먹는 건지 부시에 숨어서 나를 노리는 건지 라인도 네. 지금 애매해서 욕 먹었다. 아 그냥 있을 걸. 근데 또 반대 있을 수 있어. 욕 먹었네. 근처에 있다. 네. 아 도망가야겠다. 라인 또 미는 라인 돼버려서 네 고통입니다. 봐주러 가죠 같이. 근데 이 탕캐치 말린 정도가 좀 저는 의미가 있게. 슬슬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많이 나죠. 심각하죠. 네. 아, 저 웨이브가 차라리 돌아오는 라인은 상관없는데 미는 라인이에요. 그분은 돌아왔거든요, 라인이.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민혁 선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말씀 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네. 처음에 애초에 정글을 같이 안 도는 거. 네. 그러니까 콜이 있었겠죠. 네. 세비지 선수가 거부한 것. 혼자 먹을게요. 내가 다 세비지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민수스 차이는 뭐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고 서버 답이지 마코 선수가 이쪽 한번 케어해 줍니다. 탑 먹으러 가는데 저것도 도움이 좀 필요하죠? 펜션치 아 본인의 장기인 정글 못 먹기를 그냥 네. 같이 다니죠 이제? 무달리 뒷공문이 먼저 잘하는 아니 이게 1레벨, 2레벨 때 쓰는 아, 잘못 먹었어. 아, 뭐라도 먹으면 되는 거죠? 뭐라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민혁 선수 진짜. 에, 매력 터집니다. 매력 터져요, 이 선수. 지금 탐캐치가 유일하게 가장 고효율로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정글 먹는 건데. 어디 라이 와요? 자, 드디어. 드디어 옵니다. 이건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기다려 와서 같이 먹고 막 이러면. 네. 그러진 않겠죠. 예, 근처 시야를 잘 잡아놔서. 근데 이거 먹는데. 그레이브즈 6이라서 조금 방심하면은 죽습니다, 이거. 근데 제이 선수도 불안한 게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예, 앞으로 압박감 못 넣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이제 프리징해서 아, 드디어 안식의 시간이 왔네요. 이렇게 성장이 한번 쭉 되겠고요. 어, 근데 베프 선수가 잘 버텼어요, 미드. 네, 네. 어느 정도 순까지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앨리스까지 오거든요, 탑. 요거 앨리스가 탑에서 이득 못 보면 아이고 미니 아 근데 못 먹게요 못 먹게요 아 이거 볼 것 같은데 아 이게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못 먹는 아, 거예요 이것도 다이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앨리스라서 아 이거 손에 좀 심해요 아 근데 되게 과감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쵸 에버의 위너스가 사실은 앨리스가 저쪽 블루 쪽에서 카시한테 줄 블루를 포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리페커와 락고를 몰아내는 것까지 포기하고 아, 탑을 밀어버린 거거든요 과감하게 근데 각을 좀 본 것 같죠? 탐켄치가 너무 말려서 네 이거 다이브 못 버틴다 그렇죠 이거를 여기를 더 말리게 하는 게 우리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결과적으로 더 이득이다 네 그래서 과감한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저게 실패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카시 블루까지 포기하면서 와 시계스를 멋있게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탐켄치 진짜 답도 없습니다 너무 말렸어요 탐켄치가 탱킹력이 좋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뭐 아이템이 있어야 탱킹을 하죠 그렇죠 유티성이 뛰어난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유티성도 어느정도 탱킹력을 기반으로 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스킬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것도 웨이에서 선택한 일이에요 네 웨이의 판단입니다 개인의 판단이 아니에요 혼자 잘 먹은 니달리가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이게 탐켓이 억울해요 지금 트런들은 억울할 건 없었거든요 아 그건 본인 실수 네. 조금 맞죠 오늘 탐켓이는 억울합니다 네 어찌 보면 또 이런 게 웨이의 특색 아닐까 MVP 같은 경우도 인터뷰에서 웨이는 좀 경계가 된다 뭔가 네. 좀 특이한 팀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을 봐도 되게 좀 톡톡 튀고 단단한 팀이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네. 뭔가 유연한데 네. 고무줄 같은 네. 네. 결과는 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과연 그런 경기를 보여줄 수가 있을지 어쨌든 지금까지는 에버의 위너스가 본인들의 뜻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듯한 인상이에요 네. 이거 좋죠 이거 좋죠 이거 좋죠 자 다인다이브에요 아 잘맞네 아 이거 그리브즈가 스킬한게 죽죠 바로 뽕 와 사랑경력 재밌죠 짜잘하습니다 사랑경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머피 선수 이대로 가면은 지금 협곡의 연령까지 있기 때문에 네 바텀 2차까지 위험하고 빅토르 견제하고 있어요 모독에 아 그니까 에버의 위너스가 아 순식간이죠 2세트 같은 운영을 지금 보여주시는게
탑에서 탕켄치가 프리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 모범 다바는 그레이브즈가 라인 이동한 다음에 완전 반대쪽을 찔러주는 거거든요. 딱 그 플레이 통해가지고 킬하고 타워까지 밀고. 그렇죠. 게다가 라인 클리어가 안 좋습니다. 쓰레쉬와 니달리는 막을 수가 없어서 막 방법이 없어요. 네, 정말 타이트하게 운영 잘해주고 있습니다. 에버이비너스. 이거 길게 가져가지 말자는 생각이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탑 쪽에 투자한 것도 탕켄치를 말리기 위해 투자한 거였고 그렇게 버어진 탑 차이 어떻게 굴리느냐 이런 식으로 잘 구매했죠. 근데 탕켄치가 와서 일단 금사긴 살았어요. 자 그리고 랜턴으로 네. 한번 걸어 주고요. 북구의 궁덕분에 오히려 한 턴 버텼습니다. 웨이 탐켄치까지 네. 호출 받았어요. 아 이거 또 탐켄치 고통이 시작된 게 밀리는 라인이라 가지고 저게 상황이 좋으면은 중간 라인 이상 밀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 중간 라인 이상 못 넘어가거든요. 아 그나마 좀 안전한 이달리가 먹나요 이것도? 빠르게 일단은 생각인 것 같네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일단은 바텀 다이브를 한 시간 동안 파밍 좀 해서 네. 레벨을 따라왔네요. 이게 탐켄치가 사실 템 선택에서도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레이브즈와의 라인전을 생각을 하면 물리방어력을 빨리빨리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레이브즈 빼고 나머지가 다 사실상 마법딜이거든요. 모든 챔피언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템 선택이 있어서 골치 아팠는데 지금은 사실 골치가 별로 안 아픈 게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가요. 그냥 네, 그레이브즈와의 만라인전을 생각할 필요 없이 최종 템을 향하여 달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판들 망자 하나 딱 걸치고 네, 사도 있는 게 그브랑은 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못 마주치죠 지금. 네. 자 일단 웨이가 지금까지 운영해서 완전히 밀리고 있거든요. 사이드라인 이너스는 편하게 정리하고 있고요. 네. 본인들 사이드라인 관리할 타이밍에 웨이는 타워를 잃었거든요. 이거 드래곤인데 좀 과감합니다. 근데 그레이브즈가 텔이 있어서 이것도 강났어요. 와 전멸 뽑았고 이거 용 마그마 하지 않나요? 믿음이 나요 그냥? 그냥 믿는 선택이 나올 수 있죠. 네. 요즘 용 별로 안 중요하니까 강장의 드래곤 1세트씩 뭐 나눠 갖는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네. 미리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탐켄치? 잘못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게 썼지? 와 죽을 뻔했어요. 네 이게 맨 처음에 바드 우주결속이 빛나와서 살았습니다. 네 살았을 뿐이지 이득 본 건 없습니다. 네 아군들과의 자 대신에 빙 돌게 만들면서 미드롤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빅토르가 전장 이탈된 체력이 길어서 빅토르 체력이 반 그리고 3캐치 집 갔다 와야 되는 시간 그레이브즈 합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블루 빼먹고요. 다시 블루 한 번 더 빼먹고 이거 크죠. 어쨌든 웨이도 드래곤 먹고 미드 지켰고요. 나쁘지 않아요. 단 그레이브즈가 어쨌든 계속 탑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탐켄치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정글을 제외하고는 CS 차이가 제법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50개 차이 그 60대 10이었는데 더 벌어졌어요 지금 CS 차이가. 네. 이 상황에서 베스트는 그레이브즈가 그 적 정글 블루 쪽 정글까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앨리스가 거기에 어느 정도 좀 보조를 맞춰주고 미드에서도 그 빅토르 전멸을 빼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웨이의 블루 쪽에서 교전이 일어난다 이거는 에버이비너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그 조건에 또 코르키가 일단 바텀라인이 밀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붙고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위너스는 그런 식의 운영도 중요하긴 한데 좀 경기 길게 보는 것 같아요. 성장 위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죠. 그렇게 3일째 미드라이너끼리는 뭐 CS 격차 10개 정도 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솔라인 차이도 좀 제법 나은 편이고 빅토르 전멸도 뺐으니까 하강사에서 말씀대로 뭐 블루든 레드든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시야자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그냥 프리징하면서 그 성장 차이만 벌리고 있어요. 약간 급하게 가지 않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뜨지 않은 라인 아닌가요? 루시안이 또 시작했어요. 네, 네. 계속 차이가 나긴 납니다. 프리징 때문에 이걸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쇼페어가 바드 이거는 그냥
뒤로 물리겠다는 저한테 정도죠? 어? 전멸? 예, 네, 그레이브즈가 텔탄 걸 봤었기 때문에 전멸로 가고 먹어주고 자 이번에는 위너스가 사이드 라인이 미들 라인을 형성하고 왔는데 그때 웨인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저도 빅토르 때문에 라인 클리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위너스는 슬슬 상대 버프 지역 시야를 먹으러 가도 그렇죠. 네네. 괜찮을 것 같은데 블루가 됐든 레드가 됐든 이렇게 되면 성장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벌릴 만큼 벌렸어요. 네, 이미 그 성장 차이만으로 4000골을 벌렸거든요. 네 여기서 더 벌리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이걸로 이득을 굴릴 생각을 해야죠. 자 브렐리스 자 밀고 지금입니다. 아직까지 사이드라인은 크게 밀고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당겨지고 있어요. 네 블루 쪽으로 전멸 네 그냥 도망간 거네요. 귀환을 와대 보이는 위치에 해가지고 우선 캔슬 나왔습니다. 계속 미드 두드려 보고 있고 카시오페아가 라인 클리어가 뭐 아주 깔끔한 편은 아니라서 타워 치료가 좀 빼긴 했는데 밀지는 못했고요. 슬슬 라인 옵니다. 웨이 루시안이 또 네 콜필드 좀 도망치면 두 개네요. 정수 약탈자 완성을 빠르게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드를 좀 네. 허무하게 내줍니다. 웨이 근데 미드 밀린 타이밍이 본인들이 사이드라인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밀린 것도 아니라서 이거 다음 웨이브 또 와요. 다음 웨이브 또 어디 바텀 가야 되거든요 이거. 자 일단 루시안 공격기로 한번 밀어내는 데를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위너스는 이런 타이밍에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웨이는 지금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게 문제거든요. 상태 지금 순간이동을 살아갔어요. 맞는 판단인데 네네 괜히 좀 웃기네요. 하필 민혁 선수에서 자 글로벌 골드 4000골드 차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분위기는 에버의 위너스가 좋습니다. 한번 접네요 위너스가. 이거 그냥 주고 네. 드래곤 쪽 일단은 미드라인 중심으로 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드 위치를 보면 되는데 이럴 때도 사실은 레드 쪽으로 그냥 확 들어가게 버리게 되면은 루시안이 뒤로 한참을 더 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드래곤을 가져갈 만한 더 손쉽게 가져갈 만한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렇죠. 나이트의 카시가 미드에서 워낙 잘 버티면서 공격적으로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미드 중심으로만 딱 우리 여기서 굳이 적진에 들어가서 괜히 숫자 차이 나는 싸움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여기 위너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MVP 화이트의 운영이었다면은 지금 타이밍에는 루시안이 못 먹게 네. 견제에 들어왔겠죠. 그 팀 정말 잘하는 운영 중에 하나가 상대는 빅 게임 못 먹게 하고 우리는 빅 게임을 챙기는 그렇죠. 이게 심이었거든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팀. 네. 네, 중국 가면 다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에벨 위너스 두 번째 드래곤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시간 20분인데 탄켄치 아이템이 아 이게 좀 너무 초라한데요 이게. 네 딱 망자의 갑옷틀인데 네.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정말 마뎀 내성이 전혀 없는 뭐 헤르메스 발걸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이게 탱킹력이 아무리 뭐 탕켄치 좀 말려도 상관없다는 챔피언이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말려서 탕켄치의 딜링 능력도 그리고 결국 체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붙어서 상대를 먹을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못 붙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템. 어? 어? 아 이거는 바드랜드를 통해서 자 바론 시야 먹었죠 전혀 몰라요. 와 전혀 몰라요. 카시오페아 합류했을 먹었죠. 과감합니다. 아 이거 햇바론입니다. 와 위너스 이거 하려고 알리 안 골랐네요. 좀 가정에서 말하면 네. 이거 하고 싶어서 알리스타 하나 했습니다. 그럼 위너스가 뭐 너무 조건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왔었는데 네. 이번 경기는 진짜 발전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글고를 초반에 막 4천 이렇게 벌린 것도
특별히 킬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운영 통해서 네. 타워를 그리고 빠르게 싹싹싹 밀어버리면서 차이를 벌렸던 거였고 과감한 바론 판단. 게다가 어쨌든 지금 이른 시간에 바론이기 때문에 네.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면 탐캐치가 사이드라인 먹으면서 크던 환경이 안 나와요. 어? 아 근데 이게 앨리스라서 어? 어 근데 네. 어, 앨리스가 지나치게 맞았죠? 네.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네. 스스로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앨리스인데. 네. 자, 어쨌든 미드 2차를 미는데 성공을 하는 에버의 딜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론은 바론이죠. 단계치 망자가 오다 왔습니다. 월코어. 이것도 궁전멸 솔로킬? 이거 전멸을 카시오페아 빼면 바둑은 떨어지고 그런 설계 하나요? 각을 안 주네요. 안일하게 부시에 들어오는 걸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니달리가 탐켄치를 버리고 혼자 정글 먹은 갓을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좀 그쵸? 네 아직까지는 니달리가 딱히 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니달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게 초반에 어떤 혼자 성장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림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럴 시간은 이제 너무 많이 지났죠. 네. 네. 저 라인 클리어 화학 연료 한 방에 다 정리돼요. 어 화끈하게 공격기록이야. 자 오히려 웨이가 좀 힘을 내서 앞으로 진출해보는데 네, 이 진출은 그냥 굉장히 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미 글골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뒤에 바둑궁 한 번만 떨어져도 이거 터지거든요. 자 22분 23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8000 골드 차이 네. 차이가 꽤나 커요. 가시 성장 그리고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 경기 때도 말씀드린 건데 빅토르랑 카시오페아 성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주구바트 빅토르가 카시오페아 잘 먹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지금 성장차를 봐서는 앞으로 한 향후 15분? 뭐 10분? 그때 그 시간 동안까지도 빅토르가 카시오페아 위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시오페아 워낙 또 글로벌 골드를 잘 챙기는 바람에 그레이브즈는 스테라까지 나왔고요. 오, 저거 파워에 잔해 끼고 가요. 아. 네. 어? 안 보였나요? 어, 뭐 근데 어떻게 봐도 가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바론 버프가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상대 공세는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그렇게 로켓 달고 있고요. 지금 당장 활약차가 좀 심해서 웨이 입장에서 빅토르 템 좀 나올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오. 어 이거 네 버티긴 했습니다만 체력이 너무 낮아요. 그 사이에 탑포탑. 그러니까 이게 탐켄치가 말씀드린 대로 갱킹 압박으로 상대를 물리게 만든 챔피언인데 뭐 붙지 못하니까 지금 그것도 안 돼요. 자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고 있는 에버의 뉘너스. 이게 근데 이렇게 압박을 해도 사실은 지금 타워를 미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다음 드래곤을 또 그냥 무난하게 가져가는 그런 운영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압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버의 미너스 물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밀어놓으면 좋은 게 알게 모르게 CS 손실 한두 개씩 발생하고요. 그렇죠. 그 밀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글 빼먹거든요. 빠지면서 정글 다 먹고 본인들의 버프 같은 거 챙기면서 드래곤 준비를 하는데 왜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진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압박 운영의 힘입니다. 저런 부분이. 웬만한 지금 시야는 에버의 뉘너스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어, 에버의 뉘너스 확실히 이번 경기는 운영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웨이가 과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을지. 자 드래곤 36
3용 다음은 4용. 4용까지 주면은 5용이 강제가 되고, 그때까지 빅토르의 화력이 카시오페아에 녹일 만큼이 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다른 챔피언들은 카시오페아에 절대 위협을 주지 못하거든요. 루시안이 카시오페아 할 때일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 본인이 죽는데요. 그렇죠. 좀 더 우월한 사거리로 때릴 수 있는 빅토르가 마무리해야겠죠. 상대방이 탈진인 것도 아니니까 빅토르가 탭만 갖춰지면 카시오페아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줄 수 있어요. 자, 빅토르 성장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죽지 않고 뭐 네. 계속 아이템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의식해서 템 아예 당겨 쓰고 있습니다. 포크 선수가 예 공원 집하고 네 지금 뭐 라일라에 이렇게 유틸성 올리지 말고 나는 어떻게든 한방 부킹 극딜을 뽑아내야 된다. 네 정답이죠 지금. 본인 말고는 카시오페아 잡은 챔피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론 쪽 시야를 그래도 최소한의 시야라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바텀은 그레이브샷 밀고 있고 이 대치전 오래가는 건 절대 반갑지 않죠. 탐켄치는 지금 타워 끼고 싸워야 돼요. 네.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정도 탐켄치면은 그레이브샷한테 막 쉽게 솔로킬을 당하고 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는 니달리 같은 챔피언 미니맵에 안 보이면은 그레이브즈도 탐켄치한테서 좀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억지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1대1이야 그레이브즈가 이길 수 있겠지만은 언제 뭐 호응을 만들어낼지 모른다. 네.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교체가 이었어요. 자 바텀에서는 계속해서 그레이브즈가 탐캐치 있는 라인을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친구가 없네 이 생각하는거죠 지금 그레이브즈가. 나머지는 바론 쪽에서 대치 중. 그 친구 어설프게 보면은 바로 바론슈도 하면 되는거고 물론 그레이브즈가 빠르게 정리되면은 탐캐치 궁타고 복귀할 수 있지만 그니까 시간 좀 끌어준다면 카시오페아니까 바론 금방 먹을 수 있죠. 잘 걸렸어요. 태까지 밀타면서요. 잘 걸렸어요. 자 일단은 스매시도 아 라코 선수 테러 좋습니다. 라코 네. 테러 좋아요. 잘 빠졌어요. 네. 야 잘 빠졌어요. 오히려 머피 선수가 전멸. 이거 정말 잘 빠졌습니다. 웨이 대패할 뻔한 거를 그나마 잘 빠졌어요. 진짜 엄청나네요. 자 근데 이번 안타 이 정도면 엄청 잘 빠진 거죠? 예, 에버 입장에서 지금 에버 에이드위너스 입장에서도 지금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맞습니다. 네. 이거 뭐 섣불리 시도할 필요 없습니다. 저기 좀 움츠러졌다고 두 바론 이러면 이제 한 방에 게임 터질 수 있죠? 이챌리언스 코리아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싸움은 필요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번 타임은 잘 넘기면서 빅토르 아이템 나온 시간 충분히 벌었어요. 뭐 충분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좀 멀긴 하네요. 네. 상대적으로 카슈페가 너무 잘 커서 네. 자, 과연 방금 전 교전이 일단 뭐 일어날 뻔은 했습니다만은 꽝하고 붙진 않았고 30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텀 밀고 다시 집으로 귀환 다시 보네요. 바로 되죠 엄청 빨라요. 벌써 많이 벌써 체력반. 네, 이거 잡았어요 먹었어요 일단 바로는 가져 갔습니다. 카시오페아 다 죽어요. 아 라코 전멸 없죠. 그냥 빠져야 돼요. 이러면은 바론과 함께 킬까지 상대에게 내주고만은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지금 카시오페아도 있기 때문에. 아 방금 나이트 선수의 센스가 보였던 게 상대 스래시 호응 안 되는 거리니까 그냥 사용성과 거리 줍니다. 그렇죠. 네. 잡아와. 이거 상대 거리 계산하고 한 플레이거든요. 보호막의 대천사 그리고 그거 버티는 동안에 아군과 본인의 후속 딜로 오히려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글로벌 골드가 만 골드 차이. 빅토르가 진짜 한방 누킹할 템만 갖춰지면 게임 모르긴 하는데 또 바론을 먹으면서 그 시간 벌 수 있을지가 의미 되더라고요. 미역소주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난 쓰레쉬가 참 사용 선고를 하러 가기가 네. 괜히 잘못했다가는 본인이 그냥 그대로 전사. 그렇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요새 왜 쓰레쉬를 안 쓰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전 경기가 사실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네. 잘 풀어 나갔던 거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냥 대치전 때 너무 할 게 없어요. 뭐 하려고 밖에 나오면 죽기 일상이고. 그렇다고 뭐 쓰레쉬가 이블린처럼 옆구리로 들어간다? 많이 안 되고. 네. 서서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전라인에 걸쳐서 바론 버프를 두르고 막을 곳이 많아요. 분배 잘해야 돼요. 배부 잘해야 됩니다. 빅토르 라인은 비교적 막기 쉬운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문제는 탑 라인도 지금 그림자 빈다 보니까 네 엄청 부담되죠. 빠졌죠 포크. 네.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하지만 잘 피했다 뿐이지. 네. 네 억제기가 반격은 안 되고 나갑니다. 밀어내나요? 살짝 뒤로 드래그 잡니다. 이것도 굳이 네 빠져줄 이유가 없죠. 위너스도 오 탄캐치 굉장히 아파요. 지금 체력 다는 게 사실 이 시간대 탄캐치는 저거 이상으로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아 에바의 위너스 분명히 체력 상황이 안 좋은데도 한타를 질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아 또 바드가 또 기가 막히게 중간중간 회복도 시켜주고 있고 억제기 마무리 삼성호 쓰레쉬. 아 그런데 자 쓰레쉬 접니다. 약해요 쓰레쉬. 칼리스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바로 호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쓰레쉬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요 쓰레쉬. 자 차근차근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에버 에잇 위너스. 빅토르 템 나오기 전에 끝내겠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드래곤도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4 드래곤까지 집으로 귀환. 아마 쌓아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바로 아이템들 구매해주겠죠. 1000골드 이상씩 들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이게 빅토르가 성장만 잘하면은 그 쿨타임 한번 돌리면서 하나는 원콤 내면서 한타 결국 이기는 막 이런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벌 거냐에 사실은 지금 좀 물음표가 찍혀요. 네. 또 코르키도 일단 마관 세팅을 해주면서 빅토르에게 보다 나은 포킹을 넣기 위해 네. 세팅을 해주고 있고요. 부담되죠 저런 것도. 그레이브즈도 정글 그레이브즈가 아닙니다. 탑 그레이브즈예요.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 또 니달리의 어떤 선택도 애매하죠. 네, 좀 많이 아쉬워지죠 다른 정글러에 비해서. 니달리는 사실 그 정글러끼리 1대1 상황에서 니달리가 상대 정글을 밀어내고 본인 마음대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힘을 받는 정글러인데 지금 게임 흐름은 그렇지도 않았고요. 정글러들이 니달리랑 1대1 걸 극히 싫어해요. 이길 그렇죠. 수가 없다고. 초반에 사냥 속도도 사실은 완전히 네. 타의 추종을 보라고. 오 앨리스 손총 나왔습니다. 자기가 한 번만 더 어그로 끌고 스킬 하나 더 빼면 카시오페아 다 죽이겠구나 뭐 생각인 것 같아요. 1팀 네, 갔어요 그냥. 네. 뭐 필요 없다. 그레이브즈 카시오페아 코르키까지 비누 완벽하다. 이거 카시오페아 아이고 앨리스는 어쨌든 불타기가 있으니까 소천사랑 연동해서 어그로 빼면 좋죠. 인시? 근데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이거. 쩔게임으로 꼭 네 어그로 밀려서 아 이거 위치가 굉장히 적극적이긴 한데 잘 빠져야겠는데요. 자 쓰레쉬 궁극기가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 빅토르가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자 그러는 동안에 탑이 밀리고 있어요. 사용 성공.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 버피 접전. 그리고 무궁 의식해서 안 맞았어요. 자 맞진 않았습니다. 버티면 돼요. 탑에서 탑 캐치가 탑 정리하고요. 빨리 정리하죠 민혁 선수. 와 근데 코르키도 공원 지팡이 먼저 가다 보니까 포킹이 엄청 세네요. 탑으로 가지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민혁 선수가 인식 건게 맞았네요. 탑 대치전 오래 가면 탑 밀리는 거 어차피 밀리는 뻔했고 네. 네. 그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애매했다 뿐이었지 카시 궁 역으로 맞지도 않았고 왜 굉장히 잘 버틴 편입니다 이 정도면 만골드 이상 차이 나는 싸움에서 네. 이 정도로 잘 버텼어요. 어쨌든 네. 탑도 밀리지 않았고 추가적인 손해 없었습니다. 굉장히 괜찮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빅토르 아직 전멸도 남아있고 물론 절대적으로 지금 뭐 글로벌 골드라도 상황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네. 네. 자 이제 바로 1분
지하 다 먹어와서 다 보이죠 지금? 바로 뭐 언제든 마음대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빅토르의 아이템 구비 속도가 오용 타이밍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오용 먹고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빅토르의 누킹 아이템이 뭐 오용까지 완성이 돼야 오용 때문에 한타를 걸어보기도 하겠는데 지금 템 갖춰진 속도 보면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바단의 죽은 모자 혹은 시메네올이라도 일단 빨리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은 딱 애매하게 시메네올 올리지 말고 라바단의 죽은 모자 하나 딱 나와서 카시오페아 하나 딱 녹이고 시작하면 베스트거든요. 오. 이거 레드 달고 있어요. 봐요. 진짜 아프네요. 2렙 차이가 좁혀지질 않습니다. 게임 시간이 36분인데 안쪽 와드는 아 밀렸네요. 이 대시 좀 오래 가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균형이 깨졌어요. 그러면 두 배런. 어 그냥 옵니다. 근데 그리브즈 테리 없죠? 네 순간이도 없거든요. 자 4대5 싸움인데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근데 지금 이거를 아 벽궁 두 번 인겐맘 벽궁을 두 번이나 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더블 갱만만 아니었으면 찬스였거든요. 여길 준다 하더라도 4대5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한타 승리하고 바론 가져가면서 네. 호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큰 실수 한번 나오면서 이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딱 바론을 시도하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순간이 없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보이 유너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싸우지 않고 적당히 거리 유지한다 이 계획이었을 텐데 예. 잘 아. 물었어요 여기서 ODD 선수가 정말 아. 아. 네, 이거는 정말 이렇게 대치하고 빠지는 걸 ODD가 발키리 턱해가지고 리페커를 딱 물어준 플레이 덕분에 이득을 더 굴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루시안의 위치가 네. 너무 갈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회 좋지 않았네요. 나이 선수는 자꾸 암살각을 봅니다. 잡힐렸거든요 지금. 네. 이 선수 카시오페아 잡을 때마다 미드 조작도 가지고 있는데 밴 해야 되지 않나요 선수? 아니요 빅토르 말고 좀 다른 카드들. 네. 럭스 빅토르는 사실은 나이트 카시는 답이 없다. 증명이 됐어요. 네 증명 됐습니다 이미. 아 오용 타이밍인데 라바드의 죽은 모자 안 나왔어요 빅토르. 이거 순간 루킹으로 암살 안 됩니다 미토르. 먹으면 용 다섯 번째예요. 오용입니다. 자 그리고 빠졌어요. 아 영리해요. 네 그냥 오용 근처에 있을 거면은 그래 그러고 있어 바톤 줄게. 어 니달리가 스팀 모드나? 살살 예 딜 안 넣고 있죠. 아. 있었어요. 문까지 열어줬어요. 와, 와 그레이브즈 저거 들어왔으면 죽었죠? 아 싸먹힙니다. 잘립니다. 아. 잘립니다. 아 무너지는데요. 라꼬 이거 여기서 경기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민혁 선수 버팁니다만은 힘들어요. 힘듭니다. 네 정말 버틴다 뿐이죠. 오룡 상태입니다. 아 저거 됐네. 그럼요. 오! 아. 우와 두 번에 동기 두 번에 전사. 자 에버앤 위너스 웨이와의 첫 우와. 번째 세트. 네. 네. 정말 좋은 그림. 동기 두 방만 넣으면 우물투도 되겠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에버앤 위너스가 웨이를 꺾고 1세트 1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요약해야겠네요. 라인 수업 단계에서의 웨이의 경험도와 네. 이해도가 명확하게 부족한 것. 반면 위너스는 뭔가 운영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렇죠. 깔끔하게. 네, 그게 맞물리다 보니 아주 일방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웨이. 아, 확실히 좀 라인 수업 단계에서 어떤 네네. 경험 부족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경기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달리를 잘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달리 정글이 딱히 초반에 보여준 것이 없었고요. 네. 결국에는 전진을 운영해서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포텐이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경기력이었고요. 반면에 에버의 위너스
첫 번째 경기 기분 좋게 승리 가져갔거든요. 네. 하지만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 네. 이 팀 1경기와 2경기 명확하게 너무 달랐어요 그동안.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1경기를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과연 이번 1경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어갈 수가 있을지. 그렇게만 된다면 첫승 신고하면서 상위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네. 순식간에 네. 딱 튀어올라요 2위까지. 네, 웨인 어쨌든 이 리그 자체가 좀 장기전으로 보는 리그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문제점을 알았어요. 라인수업만 하면 언제든 항상 초반에 좀 말립니다. 문제점 체크해서 확실하게 좀 하고 라인수업만 잘 대처하면 어쨌든 포텐은 있는 팀이니까 발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FA 뉘너스가 두 번째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가면서 상위권 진출에 성공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웨이의 반격이 시작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두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6 내내 치킨 내로의 챌린스 코리아 스프링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